제가 4월 18일부터 비타민 그 고함량 메가도스로 먹고 있거든요. 예. 예, 3000cc로 해서 하루에 9000, 그러니까 9g 먹고요. 예. 그다음에 BOQ, 아니 B 비타민 C, 그다음에 오메가 3, 예. 키토산, 유산균 그렇게 먹고 예. 있는데요. 예. 많이 그 변비가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지금 딸내미집 갔다 와서 몸살이 났는지 그게 감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예. 소화가 엄청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 예, 전에는 소화 잘 되고 그다음에 변도 엄청 키토산 먹으니까 변이 많이 나오면서 예, 잘또 되죠. 변비가 또한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 다 먹거든요. 네. 예, 뭐 아들, 사위, 딸, 뭐 신랑 갖고 저한테 한 가지 몰입하면 뭐 거기에 빠진다고 막 궁시렁대면서도 하는데 저기 저애 아빠가 건선이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네, 좋아지시죠.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키로수가 90kg에서 예. 예, 지금 77kg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키토산을 먹으니까 변을 하루에 두세 번씩 보는데 엄청 나오죠. 예, 엄청 나온대요. 그래서 예. 그거 다 빼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키토산은 그냥 계속 먹는 거죠. 예, 네, BOUK 중에 예. BOUK 중에 오메가3는 뭐 영양제 흡수용으로 쓰면 되고 나머지 BQ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냥 밥 아, 먹으면 먹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소금을 제가 그 육룡소금 말씀하셔서 그거 사다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가슴 그왜목목 밑인지 오목가슴 밑에 이렇게 답답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증상들이 인지해서 나오는 건지 두 달이 넘었는데 괜찮았었거든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지금 그 소화 안 된다는 네.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이군요. 네네네. 제가요. 예. 최근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감기 예. 때문에 그런 줄 아는. 예.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호전 반응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인지. 그둘 다일 수 있는데요. 네네. 4월 18일이면 5월, 6월, 지금 7월 달까지 세 달이나 됐으면 네. 호전 반응 개념보다 감기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감기 이게 기운이 약간. 언제예요? 감기, 그러니까 지난주 목금토 해가지고 딸내 집에 갔다 왔거든요. 예. 예, 울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아무래도 이사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준다고 갔다 와서 좀 몸살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깨에 막 이런 데가 아파가지고 도수치료를 좀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몸살을 같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소화불량이 설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 근데 변은 많이 보기는 봐요. 지금도요? 예. 변은 제가 변비가 와서 겁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키토산을 중점적으로 한 2주 정도는 먹었어요. 예. 그랬더니 변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씩 저는 안 나왔었는데 우리 애 아빠는 지금까지도 엄청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 또 돌아오려.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예. 그게 지금 감기 저번 주 목요일 이전에는 괜찮았다는 거죠. 네네,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목금, 토, 이때에, 약간, 몸이 피곤해졌나 봐요. 몸을 피곤하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녁에 춥고요. 저녁에 자다가 전기장판을 켜야 될 정도로 저녁에 춥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네. 거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전기장판을 제가 켰거든요. 자다가 네. 추워서. 감기가 온게그 울산 가기 전에 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아, 가서 갔다 갔다 왔어요? 와서요. 예. 예, 그게 이제 울산에서 피곤해가지고 모세혈관이 한번 막힌 것 같은데, 울산에서 뭐 드신 것들, 그런 것들이 소화가 좀안 됐을 수 있고요. 비타민C 몇알 드세요? 이번에? 굿즈 3g? 아니요, 저기 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해서 9g 먹고요. 예. 소화 안 되면 사무실에서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3g 또 먹어요. 한 12g 정도 먹고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가루로 된 거를 먹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또 그걸로 샀어요. 중간중간 더 먹으려고 네. 그 알맹이로 샀어요, 또. 예. 자, 일단 찾아야 되니까 원인을 제가 보기에는 9g씩 9g씩 이렇게 다잘 먹어서 소화는 어느 정도 잘 됐고 별 문제가 없이 지내왔는데, 울산에 가가지고 과식을 했거나 비타민C를 빼먹었거나 조금 먹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사위랑 딸이랑 계속 같이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 비타민C는 줄이진 않았어요.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울산 가서? 거기서는 안 빼먹었어요. 제가 우리 그러면 비타민C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네. 거기서 죽게 잤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감기가 들은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약간 춥게 잤어요. 첫날은 아무래도 잠자리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춥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감기가 들 수, 되니까는 추워버리면 기존의 혈관에 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가 추우면 모세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예, 그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질들이 그 충분하게 안 없어져가지고 막히거든요. 그래서 몸살이 오는 거고 몸살이 왔는데 도수치료를 받아가지고 더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근데 반응이 올라와 버린 면역 반응이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혈액관에서 림프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일어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쉬시면 금방 다 회복돼요. 그냥 계속 먹는 거는 네, 먹으면서 금방 먹어줘야 돼요, 이거. 계속 그냥 먹어주면서요. 네, 그러시면 이거는 한 며칠 만에 감기만 나 지금 감기 몸살하고 동적인 것만 없어지면 괜찮아지는데. 계속 머리가 하시면, 아프거든요, 머리가. 네, 그것도 지금 다 그렇게 막, 그,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 공급 안 돼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조금만 있으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별 증상은 아닌데. 근데 그 제가 소금을 네. 육룡소금을 먹었는데 그거 내가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1리터에다가 네. 티스푼으로 해서 약간 소복하게 티스푼 해서 넣어서 먹었거든요. 좀 짭짤하다 할 정도로. 티스푼으로 소복해도 그거 별로 많은 게 아닌데. 많은 거 아니죠? 예. 근데 제가 마실 때는 이제 그냥 물만 먹다가 좀 약간 짭짤하네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근데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그거는 뭐 근육에 힘도 생기게 해주고 크게. 그뭐 하여튼 지금 감기가 온 거, 그다음에 피곤하게 한 거. 그게 원인이 됐으니까 그걸 다 없애면은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꾸준히 그냥 비타민만 네. 계속 더한 시간에 하나씩 더 먹으려고 제가 지금 저기 1g짜리를 따로 또 샀거든요. 네,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9g 정도 우선 그대로 좀쭉 드시다가 이제 더 늘리시든가 줄이시든가 그거는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